드라이버를 상대적으로 올려치고 싶어 하시는 골퍼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공의 내쉬 방향을 쳐다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플레이를 하시면 훨씬 더 손쉽게 올려치는 스윙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움을 드리는 배우리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드라이버를 올려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골퍼분들이 있어서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사실 드라이버를 올려치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휘두르더라도 우리의 중심점보다 공이 더 왼쪽 편에 위치해 있고 자연스럽게 공이 왼쪽 편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상체도 오른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진 이런 형태를 띠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스윙을 하던지 간에 올라가면서 맞아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드라이버는 올려치는 겁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요.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잘 되지 않는 골퍼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팁두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머리가 공보다 뒤쪽에 잘 남아 있다면, 축이 잘 유지되어 있다면 드라이버는 올라가면서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알고 있더라도 잘 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덮치는 머리가 나가는 이유가 꼭 상체나 팔이 덮쳐서만은 아닌데요. 하체가 실질적으로 뒤로 빠지면서 머리가 나가는 이런 형태의 골퍼분들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찍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뒤에 두려고 애를 써도 쉽지 않으실 건데요. 머리를 뒤에 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릴 이 시선 처리 방법으로 엎어치는 것을 조금 더 수월하게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공이 좀 찍혀 맞는 골퍼들 같은 경우에는요, 연습장에서라도 일부러 좀 높은 티로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제가 티를 꼽았는데 상당히 높은 티를 꼽았습니다. 이 상태로는 찍어치게 되면 정말 심한 뽕샷이 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높은 티를 좀 올려치는 듯한 연습을 평상시 해주시는 것이 엎어치고 찍어치는 것에 대한 예방에 아주 좋은 연습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으시는 골퍼분들을 위해서 어드레스를 우리가 이렇게 취하면 일반적으로는 이 공의 오른쪽 끝부분을 보고 어드레스를 합니다. 그런데 드라이버를 올려치기 좋게 하기 위해서는요, 느낌상으로는 공의 약간 뒤쪽, 그리고 4시 방향 정도를 눈으로 봐주시는 겁니다. 지금 정면에서는 4시 방향이 어딘지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실 텐데요. 이걸 제가 측면으로 다시 서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공을 보시면 제가 공 뒤쪽에 파란색으로 점을 하나 찍어 놓았는데요. 제 정면을 기준으로 12시, 측면을 기준으로 3시와 9시로 칭하겠습니다. 이 점은 실제로 3시보다 더 뒤쪽 편에 있기 때문에 제가 4시 방향을 바라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스윙을 그런 형태로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어드레스를 취하고 우리 눈이 4시 방향의 공 위치를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상대적으로 올려치는 스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치면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 스윙은 상대적으로 4시 방향을 쳐다보고 스윙을 해보고, 두 번째 스윙은 원래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을 쳐다보는 지금 이 공의 마크가 있는 정상적인 부위를 보고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를 쳐다보고 스윙하는 것만으로도 상대적으로 올려 맞고 드로우 형태, 인아웃 형태의 스윙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지금처럼 이런 형태의 스윙이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가 아니라 정상적인 공의 뒤쪽, 3시 방향, 공의 지금 저 검정색 제가 테이프를 붙여놓은 저 지점을 시선으로 보고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더 낮은 형태의 공이 날아가는 걸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눈으로 어떤 지점을 쳐다보느냐에 따라서 스윙의 형태도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드라이버를 상대적으로 올려치고 싶어 하시는 골퍼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공의 내쉬 방향을 쳐다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플레이를 하시면 훨씬 더 손쉽게 올려치는 스윙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배우리 프로였습니다.